마라나타,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저희들이 부활절로 지내는 주일입니다. 아, 여러분 건강하셨죠?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한 구절 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어야.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바로 부활을 믿는 것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국 간다고요. 그것으로서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믿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지하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우리 그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육신으로 살아나신 것을 직접 제자들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른 도덕적이고 다른 종교에서 믿는 그런 신앙과 같은 그런 맹신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념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봉사와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치중하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것과 같이 사랑이 없으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또한 아니라는 것까지 보이는 형제를 믿지 않으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찌 믿겠느냐 할 만큼 요한일서에서 나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우리에게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으로서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믿게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요지입니다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그것을 빼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럼 예수님만 부활하고 우리는 부활이 안 되는 것이냐고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첫 열매라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만 부활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요 한 사람은 죽음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영생에 들어가는 부활이요 죽음의 부활은 영벌에 들어가는 부활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벌에 들어가는 부활이 이루어지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영원히 삶을 복된 삶을 누리는 부활 속으로 우리가 부활을 잊게 되고 부활로서 하나님을 함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시지 아니하셨으면은 우리가 전파,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예수 믿고 구원 이보다도 또한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헛것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곧 천국과 동시에 부활, 우리의 몸이 죽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살아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믿는 자들은 바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간다는 뜻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은 우리의 육신은 일단 죄로 말미암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우리의 육신은 본래의 흙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영혼이 살아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는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죽음 그 다음의 세계에는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과 만나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그 말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몸은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이처럼 중요한 부활이 가장 우리의 신앙의 핵심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다만 구원만을 믿게 되는 것이면은 그것은 헛된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거짓말하게 되는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살 때는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바로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노력하고 이것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간에 힘을 합쳐서 합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이끌어 나가야 되고 그것에 또한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말씀 중에서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죽음 다음의 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는 자를 통해서 영생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통해서 바로 영벌에 들어갑니다. 이 영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 구절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첫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끝까지 부활장으로서 말씀하고 한 장 전체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다음에 일어나야 일들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에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에서 치중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히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장의 가면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이 신앙생활이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해야 하느냐?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살면 안 되겠느냐?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지만 부활은 우리의 육체가 다시 회복되어서 영화롭게 변화돼서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느냐? 왜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도 치중되어 있어서 증가합니다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영혼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귀한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데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이 아담의 이전의 모습으로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육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역사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중생하여 회개하고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내는 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에서 열까지 완벽하게 성취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사실을 중요히 여기고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이 말 다음에 당신은 부활하신다는 것도 믿습니까? 이 말에 반드시 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 사람답게 새롭게 지어져서 그 부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로서 새로운 아름다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영화로운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에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종교지만 우리는 실제적인 체험,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자들 위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